안녕하세요, 킹타코입니다. 오늘은 7월 하울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. 제가 매달 이렇게 하울 영상을 준비해서 보여드리잖아요. 그래서 이번에 7월에 구입한 아주 이쁜 상품도 한번 소개해드릴까 합니다.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가시죠. 우선 첫 번째로 코스의 드로스트링 코튼 셔츠입니다. 코튼 백으로 굉장히 시원하고 얇은 그런 셔츠인데요. 제가 최근에 반팔 셔츠가 구입하고 싶어서 코스 매장 가자마자 너무 이뻐서 바로 구입하게 됐습니다. 이 제품 넥라인을 보시면은 차이니즈 카라인데요. 사실 제가 이런 카라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. 아마 제 영상을 여태까지 보셨던 분들은 제가 이런 카라의 셔츠를 입은 걸 보신 적이 없으실 텐데요. 이 제품은 밑에 보면 이렇게 포켓, 그 다음에 스트링이 달려있거든요.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이 윗부분을 좀 덜 부담스럽게 만드는 그런 게 있어서 너무 마음에 들어서 바로 구입을 했습니다. 밑에 보면 이 스트링이 포인트입니다. 그래서 이 스트링을 조여서 입을 수가 있는데요. 이 스트링을 조이는 것만으로도 넌입할 수 있는 그런 무드를 낼 수 있거든요. 그래서 굉장히 좋은 셔츠입니다. 원단이 좀 얇아요. 그래서 좀 비치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. 이거는 제가 한번 입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지금 S 사이즈를 입고 있습니다. 핏이 레귤러 핏으로 나왔기 때문에 편하게 저한테 맞고요. 굉장히 얇아서 이너 없이 그냥 단품으로 입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. 에어리즘이라든가 이너를 입고 있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이렇게 밑에 스트링을 조여서 블루존 같은 느낌의 그런 무드를 내봤는데요.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 풍성하게 실루엣 잡히는 거 보이세요? 낙낙한 실루엣, 와이드 핏으로 입을 때도 이 셔츠가 굉장히 이쁜 무드를 같이 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아주 좋은 제품입니다. 이너를 빼서 자켓 느낌으로 입는 것도 굉장히 이쁜 것 같아요. 그리고 한 가지 단점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. 코스의 고질적인 문제인데 팔을 조금만 들어도 여기가 이렇게 같이 뜨거든요. 가슴 단면이랑 아모리 너무 커서 좀 이게 같이 뜨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. 불편한 단점은 있습니다. 하지만 그걸 상쇄하고도 너무 이쁜 반팔 셔츠입니다. 두 번째로 조세트의 다니엘 로퍼입니다. 와, 굉장히 곱죠? 사실 조세트는 독일군 때문에 인지도를 쌓은 그런 브랜드인데요. 저도 여기저기서 보면서 좀 관심이 생겼습니다. 원래 처음에는 루카스라고 해서 스퀘어토의 로퍼가 있습니다. 근데 제가 이번에 로퍼를 입문하는 거라서 그건 조금 부담스러운 그런 쉐입이라서 조금 더 노멀한 다니엘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. 이 제품은 가격이 11만원이고요. 라스트가 대중적인 라스트입니다. 그래서 누구나 쉽게 입문할 수 있는 그런 로퍼이고요. 비브람솔, 홍창보다 좀 더 접지력이 좋고 미끄러지지 않은 그런 부분이고요. 가죽은 소가죽입니다. 이 네피 소가죽이라서 좀 부드러운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. 저 같은 키 작은 남자한테 굉장히 좋은 건데요. 굽이 3cm 정도 됩니다. 키높이 효과가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제품이고요. 기본적으로 이 뒤꿈치 까지지 말라는 힐 그립이 들어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세심한 배려에 저는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. 자, 그러면 제가 한번 이 제품을 신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화이트 옥스퍼드 셔츠에 데님, 거기에 로퍼로 세미 클래식 느낌으로 코디를 해봤는데요. 지금 제가 로퍼 처음이라서 좀 어색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. 하지만 로퍼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신발은 아니잖아요. 그래서 조금 코디를 하다 보면은 저도 좀 제 입맛에 맞게 괜찮게 코디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. 확실히 지금 제가 신다 보니까 접지력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. 비브람솔만의 그런 장점인 것 같고요. 이 제품이 새 제품이다 보니까 지금은 가죽이 좀 날이 서 있는 좀 그런 느낌이 있지만 금방 부드러워질 것 같은 그런 가죽이거든요. 그래서 좀만 신다 보면은 굉장히 편해질 것 같은 그런 로퍼입니다. 이렇게 코디하고 여기에 필슨이나 LL빈 같은 가방 딱 매면은 아주 괜찮은 룩이 될 것 같습니다. 이번에는 깔끔하게 소개팅 남친룩 약간 이런 느낌으로 코디를 해봤습니다. 흰색 셔츠에 검정색 슬랙스, 거기에 로퍼 딱 신으면은 소개팅 국룰입니다. 이거 참고하시고요. 로퍼 코디 어렵지 않습니다. 이런 슬랙스와 코디라면은 웬만해서 다 이쁘거든요. 제가 사실 와이드 핏을 굉장히 많이 입지만 이런 로퍼는 바지가 테이퍼드 핏이 조금 더 잘 어울리는 것 같고요. 기장이 되게 중요합니다. 복숭아뼈가 보이게 약간 크롭되는 기장이 굉장히 이쁜 것 같아요. 로퍼에 본연의 멋을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. 마지막으로 꼰대 가르송의 플레이 로고 반팔 티셔츠입니다. 하트가 하나도 아니고 두 개인 그런 티셔츠인데요. 사실 꼰대는 가품이 너무 많고 또 흔하잖아요. 그래서 좀 사는 게 꺼려지실 텐데 가끔씩 막 입고 싶은 그런 뽐뿌가 올라옵니다. 그래서 저도 오랜만에 구입을 한 꼰대 반팔 티셔츠이고요. 굉장히 강렬한 빨간색이라서 여름에 포인트 주기 좋을 것 같아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. 자,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? 사이즈 정보부터 드리자면은 저는 지금 X라지 사이즈를 입고 있습니다. 사실 예전에는 제가 라지 사이즈를 구입했었는데요. 그게 너무 딱 맞아갖고 손이 안 가더라고요. 그래서 이번에는 한치스 큰 X라지를 구입하게 됐고요. 전체적으로 굉장히 여유가 있는 그런 핏인데요. 넥라인이 조금은 타이트하게 나왔습니다. 그래서 지금 제가 목이 좀 두껍잖아요. 그래서 목이 조금 깝깝한 그런 느낌이 있고요. 강렬한 빨간색이잖아요. 그래서 나머지를 조금 심플하게 코디를 해봤습니다. 여름에는 멋부리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. 그래서 색 조합을 이쁘게 하거나 아니면 이런 로고 플레이하는 게 굉장히 여름에 좋거든요. 근데 이 두 가지를 다 갖고 있는 이 반팔 티셔츠, 그래서 제가 구입한 반팔 티셔츠입니다.
어떻게 오늘 세 가지 상품 좀 재밌게 보셨나요? 여기서 마음에 드는 거 저랑 같이 입으면 좋으실 것 같고요. 이제 7월이잖아요. 이제 슬슬 FW 준비할 시기입니다. 그래서 브랜드들이 SS 세일을 할 때가 됐습니다. 조금만 기다리시면은 세일 소식이 많이 들릴 것 같으니까 조금은 참았다가 쇼핑하는 것도 괜찮은 팁일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여러분도 아주 좋은 옷들, 이쁜 옷들 많이 구입하시길 바라겠고요.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